다들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시지?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? 하루에게 다 이야기해보세요. 요즘 아침마다 몸이 너무 무거워요. 화장실을 가면 너무 오래 걸려서 지각도 잦고 중간고사 기간이라 더 걱정돼요. 또 공부하고 나면 허기가 져서 야식을 먹고 공부할 때 간식도 자주 먹는 것 같네요. 공부하다 보면 간식을 안 먹을 수 없죠. 저도 그런걸요? 식단을 조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? 하루가 아침에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. 걱정이 많았는데 같이 고민해주시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네요. 감사합니다. 저 혹시... 안녕하세요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저는 취준생인데 친구들은 다 취업하는데 저만 못하고 있어요. 이젠 제가 뭘 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고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. 요즘같이 마음이 힘들 땐 몸부터 상쾌하게 만들어주면 도움이 될 거예요. 요새 날씨도 좋으니 가벼운 산책은 어떠신가요? 하루도 고민이 있을 땐 바깥바람을 쐬면서 생각을 정리하곤 해요. 의외로 효과도 좋고요. 산책하면서 마시면 좋을 건강음료도 함께 고민해볼게요. 네, 고마워요. 혹시 직장인도 상담이 가능한가요? 물론이죠. 전 하루 종일 회사 의자에만 붙어있거든요. 너무 오래 앉아있으니까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배가 너무 많이 나와요. 저희 아이가 제 배를 올챙이 배라고 엄청 놀려요. 다이어트 한다고 적게 먹으니 화장실도 잘 못 가서 힘들고. 아, 울지 마세요. 하루가 고민을 해결해드릴게요. 마침 다이어터 사이에서 입소문한 제품이 딱 있거든요. 기대하셔도 좋아요. 옷?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니 다양한 이유로 상쾌하지 못한 무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루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. 짜잔! 어? 이게 뭐예요? 다들 몸도 마음도 무거운 것 같아서 하루가 준비한 선물이에요. 오늘 비움으로 고민도 비우고 몸도 가볍게 우리 상쾌한 하루 시작해봐요. 오늘도 상쾌한 오늘 비움 하나 주세요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See you soon!